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악이 연주될 수 있도록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사운드원에서 사운드의 소스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셋 소스를 지정하고 이 소스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을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 우리가 올려둔 음악 파일들입니다. 디자이너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웨이브들이 있죠.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여덟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죠. 텍스트에서 여기다가 1점 웨이브 버튼만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를 지정하면 소스라고 하는 사운드 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소스 프로퍼티에 웨이브 1이라고 하는 것을 1점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할당한 겁니다. 변수에다 할당한 거예요. 값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콜 사운드 1 플레이 해야 되겠죠. 사운드 1에 콜 플레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점 웨이브가 연주가 되겠죠. 버튼 2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2도 그러면 다시 복사해서 그냥 이번엔 버튼 2 이번에는 1이 아니라 2죠. 2에서 플레이 하게 하면 되고 또 버튼 3도 마찬가지죠. 3도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웨이브 3 이렇게 쭉 진행을 8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뭔가 좀 우리 프로그래머들 코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아름답지가 않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죠?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거 그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지웠습니다. 지웠고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때 그냥 프로시저를 통해서 요 1번부터 18번까지 반복되는 행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이 웨이브의 1, 2, 3, 4 숫자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로서 아규먼트 인풋을 하나 받는 거죠. 이것을 number를 받겠습니다. number를 받아가지고 이그 다음에 그대로 바로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서 이걸 가져와서 사운드 1의 소스를 이 number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이 자리에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플레이 해주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플레이 해주면은 되죠. 그래서 이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는 뭐딴거할거 없이 그냥 딴거할거 없이 요거 프로시저 이름을 뭐로 정할까요? 플레이 노트라고 할까요? 플레이 노트 해서 요건 지워버리고 프로시저에서 요거 있죠. 요걸 가져와서 플레이 노트에서 이 넘버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를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여기다 1번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 조금 더좀 다른 방법은 이런 문자열보다는 매스의 숫자로 써주는 게좀더 적합하겠죠. 왜냐하니까 아규먼트를 우리가 number라고 지정했으니까 텍스트보다는 number가 좀더 적절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는 2번, 버튼 3를 클릭했을 때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프로그래머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다 그죠? 이 프로시저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땅땅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면은 그냥 그대로 플레이 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조금 멋지긴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멋지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코딩할 때 똑같은 목표 목적을 달성하지만은 조금 더 프로그래머스럽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리팩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팩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정의 자체가 이미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둘 이상의 방법 중 보다 효율적인, 그죠?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쉽고 보다 간단하고 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운드가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방법이 좀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거죠.